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짓고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마무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제에 이어서 일단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역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네. 이걸 연속으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와는 다르게 2000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긴 하고 있으나 좀 반도체 섹터라든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약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600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특히 어제와 오늘 공통점이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뭐 현물 쪽에서는 뭐 작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 좀 붙어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조정 이후에는 좀 그래도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변수 중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중동발 리스크, 다시 한번 이란 테러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의 선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환율 역시 좀 강하게 좀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단숨에 1310원 자리까지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외적인 변수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좀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들은 움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뭐 석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해운 관련된 종목들 그런 부분들은 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선은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술적 지지 라인대로 좀 살펴본다라면 밑에 하단 자리는 2570선 자리,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과 이동평균선상에서 21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현재 시장의 대응 전략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새해 들었고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니까 좋은 종목들 저희가 실적 위주로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